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LG화학이에요. 현대차나 기아 가주가 올라가려면 내연기관차가 팔리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은행 본업은 기본입니다. 나머지 플랫폼 쪽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이거는 기업의 문제예요. 그냥 각각의 예. 화장품 전체 문제가 아니라 하기 전에 오늘은요 또 책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부의 품격,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엔터스코리아 양원근 대표 출판 관련 일을 하시는 분인데 책을 내셨네요. 근데 이게 지금 교보문고에서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합니다. 그 착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착하게 살면 우리 호구로 인정받는 거 아니냐. 좀 영악하게 살아야 되지 않냐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살면서도 뭐 지금 100억 대 부를 이루셨다고. 근데 이분 특징 보니까 주식도 사면은 안 판대. 안 팔 주식만 산다고 하는데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이러한 성공법에 대해서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10분 추첨을 해서 네, 저 무료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동차에 대한 네. 이야기 한번 좀 해볼게요. 지금 현대차, 그 다음에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 자동차 3사 정말 괜찮은 주식이라고 그렇게 우리 증권사에서 한 몇 개월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오히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들 불안해하는 게 이평선 전부 밑에 있거든.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다 네. 막 이런 걱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보여줘야 되는데 더 이상 보여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폐가 다 나왔어요. 실적 너무 좋은데 다 알아요. 실적 역대급으로 좋습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좋다 그래요. 그리고 모든 웬만한 애널리스트나 전문가들이 자동차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로서 좀 이제 너무 노출이 된 거죠. 좋은 것들이. 신선함이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주식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현대차가 좀 보여줘야 될 게 약간 검증을 해야 될 게 투자들이 좀 불안해하는 게 모빌리티 쪽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야 너네 전기차 도대체 잘 팔리는 거 맞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 왜냐하면 아이오닉5라든가 기아의 EV6가 일단 이제 아이오닉5는 출시는 됐지만 이게 그동안 생산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반도체 공급 이슈가 이게 안 돼가지고 생산을 못 해가지고 실제 판매량은 좀 미미한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할 텐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원하는 만큼 팔릴 거냐. 예.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 작업이 필요합니다. 근데 투자들은 좀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연기관차처럼 잘 팔릴까? 과연 유럽에서도 먹힐까? 이거에 대한 이제 그 리스크를 짊어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 현대차나 기아가 주가 올라가려면 내연기관차가 팔리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무조건 당연히 잘 팔려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기차가 잘 팔려야 됩니다. 이거는 적어도 한두 달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약간 지금은 나빠서가 아니라요. 없어요. 이게 소강상태. 모멘텀이 소진된 이 구간에서 주가가 결국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좀 차익 매물이 겹치면서 흘러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단도 PER이 지금 현대차가 한 9배 되는 것 같고 기아가 8배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단도 되게 단단합니다. 근데 오르기 위한 뭔가 이벤트, 결정인자 이런 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현대차가 주가가 재평가 받으려면 내용 엔진차만 많이 팔아가지고는 10배 못 넘어가요. 왜냐 엔진차는 이제 사양산업이니까 결국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로봇, UAM 이런 데서 뭔가 보여줘야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펄을 이제 높게 제시하는 거죠. PER이 올라가야 주가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PER을 높일 수 있는 거는 현대차가 성장 엔진을 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게 이제 아이오닉5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는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이 가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7월 달에 투자 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하고 수익률을 보니까 재밌네요. 개인들이 제일 많이 샀던 게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는 한 1% 정도, SK하이닉스는 5% 정도 마이너스 났고 네. 기관도 마찬가지네. 1위로 가장 많이 산 게 네이버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2.4. 네. 외국인도 1위가 LG화학인데 마이너스 3. 전반적으로 이게 뭐 전반적으로 다 뭐 많이 그러니까 어느 주체가 산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좀 아이러니하죠. 옛날에는
정해져 있어요. 기관 외국인 많이 산 건 수익률 상위, 개인이 산 건 수익률 하위.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닙니다. 뒤죽박죽인데 어쨌든 7월달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은 팔았고 개인만 샀고 시장도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수익률들은 대부분 안 좋았는데 역시나 그 개인 투자분들의 삼성전자 사랑은 여전합니다. 정말 역대급으로 매수하시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 개인 투자 매수하는 거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타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뭐 현대차, 이노베이션 뭐 다 좋은 기업들인데 뭔가 지금 당장의 이벤트들이 좀 없어요. 당장 올라갈 만한 뭔가 이 재료들이 없다 보니까 좀 부진하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확실히 저가 매수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옛날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막 그 주가 오르고 막 이런 중소형주들을 많이 사셨는데 확실히 많이 바뀐 게 다 아는 그 우량주들 이렇게 급나갈 때 그냥 모으시더라고요. 그게 좀 특징적인 것 같고 기관 투자들은 보통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이버는 좀 손해를 봤지만 여기 보시면 5등에 고려아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고려아연은 10%나 수익났네. 네. 고려아연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LG화학하고 2차전지 소재 사업 같이 한다 그래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원래 기관 투자들은요 우리 한국의 기관 투자들은 아주 장기 투자는 안 하고 보통 3개월 이렇게 텀으로 보고 매매들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서 아마 고려아연이 이제 그 모멘텀이 붙으니까 같이 좀 매수를 했던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이게 좀 놀라운 게 외국인들 수익률이 형편없어요. 그러네. 저는 당연히 외국인들 수익률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종목 LG화학이에요. 아 그러면서 매도 리포트 내나? 그러니까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작년에 기억나세요 그 분할한다고 했을 네.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이요 개인 물량 싹 받아가지고 다 샀어요.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100만 원 가도 사고 최근에도 계속 사요.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니까 마치 우리 개인 분들이 삼성전자 사는 것처럼. 외국인들은 LG화학만 사요. 막 주구장창 삽니다. 그 삼성전자 오히려 팔아버리고 좀 그런 식으로 러브콜을 보냈는데 이번 달에 역시 좀 수익률은 좀 별로 안 좋았고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날짜가 조금씩 이제 다가올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외국인들은 신경 안 쓰더라고요. 뭐 상장을 하고 말고 그냥 LG화학 자체 그냥 계속 매수를 하니까 과연 외국인의 이 베팅이 성공할지는 뭐 가을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또 같은 2차 전지인 SKI 테크놀로지도 또 많이 샀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확실히 그 2차 전지 쪽에 좀 많이 꽂혀 있어요. 이게 보니까 1, 2, 3등이 다 2차 전지 섹터입니다. 그리고 4등이 포스코. 포스코는 아마 실적 때문에 산 것 같고 5등은 LG전자인데 LG전자도 이번에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왔는데 이 기업도 피크아웃에 걸려버렸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네. 5% 이상 5% 빠졌어요. 급락을 했잖아요.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냐면은 하반기에 가전 제품이 다운된다.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사람들 이제 밖에 나갈 텐데 당연히 작년보다는 올해가 가전 제품은 줄죠. 그렇지. 근데 아는데도 그냥 팔아요. 그래서 빠진 거고 다만 이제 LG전자 주가가 그러면 올라가려면 전동화 부품 마그나 이쪽에서 수주가 나오면 또 이걸 커버할 수 있는 거니까 LG전자 주주분들은 너무 가전보다도 마그나 합작사에서 얼마만큼의 수주가 나오는지 그걸 지켜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LG전자 그렇잖아도 그 질문에도 나왔었는데 뭐 당황을 한 거죠. LG전자가 우량주인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악재가 있는 건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미 잠정 실적도 그때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7월 초에. 근데 이제 확정 실적 발표하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는 이제 하반기에 아 이거 가전이 좀 약간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아마존도 똑같잖아요. 아마존이 27% 성장했는데 시장 기대치는 그거 이상이었거든요. 그 이하로는 27% 성장이 장난이 아닌데 그렇죠. 너무 눈높이가 높으니까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나쁘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게 그게 좀 주가에 악재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 없죠. 없는 거죠.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런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그걸 매수의 기회로 생각하는 거고. 네,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만약에 LG전자가 가전만 했으면 저도 그냥 별볼일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매력 없다. 왜냐하면 사이클이 좀 꺾이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근데
전장 부품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꺾이는 사이클이 아니라 그냥 가는 사이클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적절히 빠졌을 땐 또 한 번의 매수 타이밍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정말 주주들이 답답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모비스가 이번에 그래도 배당도 좀 이제 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사주치득 왜냐하면은 주가가 너무 좀 부진하니까 근데 주주분들은 좀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가 일단 이거는 뭐 물론 이제 그 우리의 시장의 그냥 예상이죠. 그렇지.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정의선 회장이 너무 지분을 적게 갖고 있으니까 억누른다. 네, 좀 억누른다.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가 뭐 그것 때문인지 모르지만 완성차보다 안 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랬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추론일 뿐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잘 나가는데 그 현대모비스가 너무 희생한다는 거죠. 뭐냐면 기술 개발을 다 R&D를 모비스가 많이 하거든요. 부품, eGMP 플랫폼. 부품 이런 것들을 다 지금 설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또 반도체 칩도 만들어요. 이제 앞으로 보니까 이제 반도체도 내재화할 걸로 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현대 오트론이라고 반도체 회사 작년에 합병한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이제 현대차 내에서 다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는 희생을 해서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개발을. 근데 그게 모비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계속 3, 4.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에 비하면 떨어져요. 이게 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부담감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되면서 현대모비스가 좀 부진했고 또 한 가지가 운임지수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 부품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수입할 때도 운임지수가 올라가니까 비용 부담 있죠. 만들어서 수출해요. 그것도 운임지수가 올라가니까 비용 부담, 비용에 노출된 거예요. 예. 근데 그 완성차 업체는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려서 팔아버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부품상 그건 못해요. 그 안 되죠. 안 되죠, 당연히. 예,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가격이 정해졌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품사가 더 많이 할인을 받은 건데, 다만,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지배구조 이슈가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상장을 하잖아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의선 부회장이. 그러면은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 엔지니어링 주주니까. 그러면 그걸 상장시킨다는 현금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현대모비스가 할인받던 요인이 좀 해소될 수가 있어요. 역으로. 그러면 이제 한번 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실적 부분도 지금은 희생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나중에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것도 운임지수 영향 받았지만 만약 오늘 그 보니까 HMM 같은 게 좀 꺾이잖아요. 그렇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가 만약에 진짜 하반기에 꺾인다면 이건 이제 더 이상 악재는 아닌 거죠. 그래서 모비스는 더 이제 나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시는 분들은 이겨내시면 연말에는 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게 그 아까도 뭐 그냥 음모론처럼 그 시장에 떠도는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말씀하신 거에다 답이 있는 것 같아. 왜 현대차가 안 하고 현대모비스가 돈 들어가는 거 투자하는 거 이걸 기아가 안 하고 왜 현대모비스가 거의 R&D를 많이 하더라고요. 모비스가 참 그러니까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뭔가 턴이 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계속 지출하는 비용이 전부 네. 현대모비스에 집중이 되니까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게 좀 알짜 사업이 되게 많아요. 특히 뭐냐면요 황금알을 낳는 거의 하나 갖고 있잖아요. AS 부품사. 이건요 진짜 완전 고마진에다가 이거는 전 세계 경기가 침체해도요 무조건 돈 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타고 다니니까 차는 어쨌든 수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전기차 세대가 오면 지금의 이 황금알이 그냥 평범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내연기가 별거 엔진이 예. 없어지니까 저 예. 부품이 사라지.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가 그걸 알 거예요. 알기 때문에 대신에 현대모비스가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부품에서 플랫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비스 입장에서는 이쪽 파이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룸이 훨씬 많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 지금은 사실 지금 AS 이쪽 사업이 주가를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안정적인 캐시카우고 당장 이게 없어질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본다라면은 모비스는 지금은 어쨌든 연말을 좀 대비해서 좀 기다려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아까 댓글로 질문 주신 게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네. LG 생활건강 다 화장품 주잖아요. 네. 이거 지금 막 급락하고 뭐 이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당황한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회사가 빠진 이유가 첫 번째가요. 일단 LG 생활건강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LG 생활건강이 실적이 좋을 줄 알았더니 엉망으로 나온 거예요. 엉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안 좋게 나왔어요. 어쨌든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시장 눈높이가 그러니까 증가는 했는데요. 눈높이는 여기가 있는데 요 정도 나온 거죠. 그러니까 투매가 나온 거고. 근데 거기서 그 눈높이가 낮은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빠지나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실적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류비 때문에. 그 중국 LG생활건강은 중국 현지에 영업을 해요. 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도 있지만 현지에서 이렇게 수출도 하고 그걸 이제 운송을 해가지고 중국 각지에 이제 뿌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운반비가 정말 중요한데 이 물류비가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나 봐요. 이 안에 육상 운반비가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에 보였던 거죠. 그래서 중국 실적이 꺾여버린 거예요. 생각보다 별로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면세점은 또 대박이 났어요. 면세점은 그런 게 없잖아요. 물류비 그렇죠. 같은 게. 그러니까 제품의 문제는 아닌데 물류비 문제가 컸던 거죠. 근데 이게 더 이어진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주가가 부러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있었고 근데 다른 화장품이 왜 빠지냐? 똑같죠. 다른 화장품이라고 다를 게 있겠냐? 아무래도 똑같은 거 아니야? 대장이 저런데 네. 아무래도 뭐 물류비용 안 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동달아 빠졌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고퍼주예요. 되게 화장품 비싸요. 비싼데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는데 못 맞추니까 사람들이 실망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이제 그 화장품 회사들 주가에는 일단 이제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LG생활 그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중국의 매출 비중이 되게 높은데 문제는 지난주에 규제 이슈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화장품까지 규제하면 어떡하지? 특히 고가 화장품을 쓸 수 있는 중국 사람이 있을 거고 나는 소득이 안 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빈부격차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감. 중국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시장이 불안해한 거죠. 이거 고가 화장품 회사들 규제하면 어떡할까? 이런 이제 우려감까지 터져서 이 세 개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난주에 그냥 쭉쭉쭉 빠졌던 건데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보자고요. 주식 투자 냉정하게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물류 요 운송 문제는 LG생활건강의 문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금융투자의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주말에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네. 아모레퍼시핑은 이 이슈가 없대요. 별로. 물류비용. 그다음에. 아, 그래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핑은 온라인 비중이 좀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없다. 이게 없는 걸로 좀 확인이 된 것 같고 그러면 이거는 기업의 문제예요. 그냥 각각의 화장품 전체 문제가 아니라 각각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는 그냥 확대해서 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중국의 뭐 사교육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돼가지고 좀 이것도 전염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건데 이건 솔직히 저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근데 중국이 그렇게까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이미 플랫폼하고 사교육 때렸는데 거기에 연달아 또 콤보로 갑자기 막 소비재 회사들 때려버리고 이러면은 진짜 중국 시장 다 떠나거든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진짜 부담돼요. 중국이 어쨌든 지금 자본시장 개방을 계속 하는데 그 취지랑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너무 확대 해석은 하지 말자.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제 고평가된 부분도 최근에 주가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반영은 됐기 때문에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비가 줄 수 있잖아요. 영향 줬지만 이것도 시간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LG생활건강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다른 화장품 회사들이 물류비용에서 구조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지금 주가는 매력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지금 최악이거든요. 그냥 아모레퍼시픽도 막 때리고요. 계속 빠지는데 저는 지금부터는 용기를 내서 한번 사볼 만한 구간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회사를 보실 때요. 이 회사의 주력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의 사업 방향이 보니까 첫 번째가 온라인 비중 확대예요. 일단 두 번째가 설화수 고가 화장품. 그렇죠. 세 번째가 이게 이니스프리거든요. 원래 중저가.
이 세 가지 삼각편대로 이제 가는 건데 여기서 이니스프리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다운됐는데 그렇죠. 이번에 보니까 이니스프리는 계속 줄인대요. 비중을. 이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매장을 네. 매장수 줄인데 이거를 만약에 근데 이니스프리 우리 안 되지만 아모레 퍼시픽은 이니스프리 버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주가 더 폭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니스프린 줄인 쪽으로 가고 온라인은 더 늘어났어요. 설화수 매출이 엄청나요. 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본업에서 이 두 가지는 데이터가 아직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한번 아모레 퍼시픽 또 다른 화장품도 있죠. 한번 분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가격에선 한번 들어가보는 오히려 역발상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LG는 왜냐면 그 물류 비용 이게 3분기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3분기에 이제 보통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에 하잖아요. 네. 그러면 9월 말 정도면요 보통 애널리스트에 탐방을 갔다 오거든요. 이렇게 소통을 해요. 그러면 그때 리포트들이 나와요. 아 3분기 실적 어떨 것 같다. 그걸 확인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팔지는 뭐 지금 팔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접근하실 분들은 한 달만 더 기다렸다가 9월 말에 나올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어쩐지 네, 모르니까. 네, 그건 좀 체크를 해보시고.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는데 상장하는 날 따라붙기 하잖아요.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불안하죠? 네, 불안합니다. 얼마 전에 그 맥스트라는 기업이 그... 따상장 가가지고 이제 또 사람들이 야 이거 무조건 따라가면 또 먹겠구나 이런데 그건 또 그 특수한 경우고 카카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카카오뱅크가 18.5조인데 따상 가면 시총이 얼마냐면 40조가 넘어요. 40조면 시가총액 순위 거의 10위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은 부담되죠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따상 가기는 사실상 쉽진 않고 저는 공모가 이상으로는 한번 오르긴 할 것 같아요. 이 카카오뱅크를 뭘로 볼지는 모르지만 은행으로 보면 너무 비싸지만 카카오뱅크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카카오뱅크가 은행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투자 매력이 없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렇지. 신한지주나 KB금융 특히 KB금융에 비해서 이익이 거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절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규모로 봤을 때 올해 KB금융이 예상 순이익이 한 4조 가까이 돼요. 근데 그 카카오뱅크가 2천억 정도. 근데 시가총액은 카뱅이 18.5조, KB금융이 21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같은 은행이라고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카카오뱅크를 솔직히 은행으로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당연히 은행 플러스 알파를 보는 거죠. 그렇죠. 플랫폼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이 정도 밸류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엔 카카오뱅크를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은행 본업은 기본입니다. 기본은 잘해야 되지만 은행 말고 나머지 플랫폼 쪽에서 뭘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주가가 뻥뻥 갈 수 있는데 그걸 보여주려면 이건 카카오뱅크가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보여주는 기간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따상 간다 이거보다도 오르긴 하겠지만 한 20조는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20조에서 아마 30조 사이에서 주가가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워낙 시장이 힘들고 하니까 예. 이러한 기회라도 잠깐 좀 돈 좀 벌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좀 급한 네. 그 마음에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욕심 억누르시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어려운 주식 시장 뭐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일수록 조금 그 투자금 관리 잘 하시고 네. 저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썰물이 빠질 때 비로소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아, 맞아요. 그 워런 버핏이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그러니까 다 미천이 드러난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주식을 들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염승환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넵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넵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